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래 저랑 경희 형이랑 같이 무대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경희 형이 그 무대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네. 너무 이렇게 슬퍼하거나 막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서 막 이렇게 우울해지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다음 경희 형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경희 형. 안녕하세요. 네, 박경희입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오늘 말할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인 자리에서 말하고 싶어서 기다렸거든요. 제가 며칠 2주일 전에 라디오에서인가 제가 뭐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옛날 여자친구한테 곡을 만들어준 적이 있다고. 그리고 제가 그날 카페에 곡을 올렸었죠. 5호를. 그런데 사실 그게 예전 여자친구가 아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사실 이걸 작가 누나랑 PD 누나한테도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막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원래 곡으로 된 건데 사실 제 여자친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회사에도 아직 안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디 계시죠? 여자친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자친구가 어디 계세요? 오셨다. 그러면 제 여자친구한테 먼저 소개부터 부탁할게요. 조용. 저는 누구보다 경희를 사랑하고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도 경희를 오랫동안 알아왔고 키스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키스는 어디서 키스를 이러고 있어. 여러분 눈에는 오이로 보이고 또 달마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경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망가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경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함께한 박경 친누나 박세인입니다. 소가치롱 우리 누나거든 네, 울고 있네. 네, 여러분 저희 누나입니다. 도움을 주신 누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주어주세요.